슬픔 연천 장공양 제왕 중중무진 삼보 자녀 은근 자사금기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제 몽이는 먼저 앞에 가서 길을 개척한 다음에 기다리는 편이고, 이제 보름이는 보통 사람 발걸음 맞춰가지고 이렇게 조금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가자. 기다릴 줄 알잖아, 애가. 딱 멈췄다가. 여기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데. 야가 굉장히 좋은 데를 안 해요. 길 안내를 너무너무 잘해갖고 길도 힘들지도 않았고 올라오는 길도 너무 좋았어요. 변하는 것 같아요. 보름이랑 같이 이제 등산을 하고 나서부터는 보름이한테 조금 이제 물려주고 몽이는 이제 자기 갈 길만 가는. 가자 몽아. 안녕히 계세요. 나도 등산 가야 되죠. 어? 안 하네? 좀 아무래도 그때보다 기력이 좀 떨어진 건가? 산장 가볼까? 나는 아무 생각이 없다. 뭐? 네가 여기 있는 이유가 저 산 타는 게 최고 좋은 거 아니야? 몽아, 산에 가기 싫어. 어? 지가 제일 좋아하는 걸 안 하니까 어디 아픈가 싶기도 하고 걱정스럽고 그래. 산에 가자, 이리 와. 보름이 낳고 나서 일요일